안녕하세요. 다육스케치입니다. 오늘 저희 집 로스코프가 더 예뻐 보이지 않나요? 로스코프는 이렇게 입장이 얇아서 햇볕에 잠깐 내놓아도 예쁜 색감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다육이입니다. 지지난주부터 비 소식이 없어서 제가 저희 집 다육이들을 자리 배치 없이 계속 두었었는데, 지난주 화요일날 거리대를 둘러보는데 화들짝 한 10개 이상 되는 다육이가 햇볕에 타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육이들을 전체를 철수시켰어요. 전체를 철수시켜서 베란다에다가 선풍기를 바람을 쐬워주고, 오늘 아침에, 오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아침 다육이들을 물로 샤워를 시켜주고 이렇게 거리대에 내놓았답니다. 그러니까 물을 단수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다 공중부리에 입장이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제가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 이 내놓은 다육이들은 오후에 햇볕이 완전 쨍쨍해지면 다시 들여놨다가 저녁에 다시 내놓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육이들 하나씩 볼게요. 스윗캔디 너무 예쁩니다. 스윗캔디는 요 핑크색, 저희 딸아이가 고른 요 핑크색 화분에 심어주었더니 정말 어울리기도 하고 예쁘게 커주고 있는 스윗캔디입니다. 입장이 좀 쪼글쪼글해서 스윗캔디도 물샤워를 시켜주었습니다. 까라솔은 깍지가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깍지. 네, 깍지가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물은 약간 뭐 빠지기는 했지만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네, 이 바구니 안에 까라솔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루비데크리스는 이렇게 세 개 키우고 있는데요. 보시기에도 이 다육이가, 이 루비데크리스가 거리대에서 좀 많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초록색도 며칠 또 이렇게 안에 넣었더니 초록초록해졌답니다. 자, 루비 네크리스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저희 집 루비 굿입니다. 그리고 이쪽 그 바구니에 있는 다육이는 전에 거리대에 있었는데 하나도 타지 않고 이렇게, 좀 탔나요? 이거 탄 건가요? 네. 왜 타지 않고 예쁘게 커준 다육이들 이름 불러볼까요? 줄리아나, 킹마이더스, 인재연화, 나데칸스, 러우철화, 파필라리스 네. 그리고 이쪽 바구니에 있는 다육이들도 그 더위를 견뎌내고 자라준 다육인데요. 기특한 게 이 머니메이커는 두 포트 다 그 더위에 아무런 표시도 없죠? 여름에, 이제 봄에는 사실 요 주변이 핑크색이었는데 물이 빠졌어요. 어쩌면 그런데 이렇게 더위에 변함없이, 제가 이 머니메이커 금을 보고는 그냥 일반 노지에서 크는 그런 나무 같은 그런 식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저희 집 대비는 보라보라한 대비, 예쁘죠? 대비도 잘 크고 있고요. 퍼플 딜라이트는 요 입장은 이번에 탄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탔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타지 않고 이렇게 커주었고요. 네. 아가들도 이렇게 꼬물꼬물 나오고 있네요. 모닝듀도
보기에는 입장이 조금 얇아서 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단련시켜서 그런지 전혀 타지도 않고 이렇게 잘 건강하게 커지고 있는 모닝두입니다. 로스코프. 저는 로스코프가 좋습니다. 로스코프도, 어휴, 여기 물이 차있네요. 물 털어줘야겠어요. 자. 저희 집 거리대 위에 보석 되겠습니다. 보석 없으신 분들은 키우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농장에서. 어쨌든 보석 무던히 커지고 있고 아주 예쁘게 커지고 있는 다육이입니다. 자,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도테랑과 핑크딥스입니다. 핑크딥스는 얼마 전에 보셨었죠. 캐메리아 속 다육 중에 제가 가장이라면 그렇지만 가장 좋아하는 도테랑, 그 다음에 핑크딥스 되겠습니다. 도테랑은 거리대 아랫부분에 망에다가 계속 걸어두었더니 입장이 많이 얇아졌죠. 색감은 예쁘고 입장이 좀 얇아져서 오늘 물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르메스님을 통해 구입한 보스티도 이렇게 건강하게 크고 있네요. 소다맘님 보고 계신가요? 저희 집 화재 깍지 박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쪽에 거리대 위에 다육이들 이렇게 보셨어요. 다육이들이 이번에도 거리대 다육이는 아니지만 이번 주도 베란다 다육이들 눈맞춤을 하면서 아우렌시스하고 잘 가지 않는 아메치스, 아가 아메치스가 물음이 와서 또 보냈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년, 20년 한 다육이를 키우는 다육맘님들 정말 존경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옆으로 가볼게요. 네, 이 취설송은 저희 엄마 집으로 갈 건데 너무 예쁘죠. 게다가 여기 옆에 마커스의 입장이 걸쳐 있는 걸 보니 더 색깔을 예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취설송 쓰시고요. 이쪽 다육이는 커피컵에 있는 다육이들이에요.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꿩의 비름, 좀꿩의 비름, 천탑, 로라, 팔천대 철화, 마크는 마커스, 그리고 여기 아가는 블루빈스 이천시민다육에서 500원에 두 포트 사서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준 블루빈스가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까라솔도 잘 크고 있고요. 이 다육이는 적심한 다육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잘 크고 있습니다. 백봉 두 개 다 뽀얀이 예쁩니다. 이 오른쪽은 김남조의 산정호수 다육에서 온 거고 이 백봉은 이번에 이천 시민다육에서 드린 백봉. 백봉 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두 개나 생겼네요. 백봉 너무 예뻐요. 여기 에오니움 속 다육이 제가 여기 달마법사와 페스티벌 그리고 저쪽에 플로렌스 내놨는데요. 이 에오니움 속 다육은 여름에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는 다육이인데 제가 물을 좀 고파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꺼내놨네요. 달마법사 입장이 너무 예쁘죠. 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플로렌스도 마찬가지고
이쪽 바구니에는 소형 플라스틱 화분에 담겨져 있는 다육이들 되겠습니다. 펜지도 약간 이기적이 되어 가고 있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 백봉을 보고 이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이기적이라고 했는데 이 펜지도 지금 옆 자리를 침범하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네요. 다음에 레티지아는 가을이 되면 예쁘게 물들겠죠. 플로렌스 색깔 너무너무 예쁩니다. 브레이브는 브레이브 같지 않은 브레이브 퍼플 엔젤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나우쿠 미니 양록을 보면 엄청 싱그러워서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양록 건강하게 커지고 있는 저희 집 양록 되겠습니다. 미나 보고 계시고요. 모닝듀는 이 모닝듀가 정말 지금도 예쁘지만 예쁜 모닝듀인데 입장이 이렇게 밖으로 약간 퍼져 있거든요. 또 오므러져서 이렇게 햇볕에 내놓으면 또 약간 또 오므러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니벨금도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저 끝에 나나우쿠 미니. 자, 이쪽 다육이들도 보여드렸어요. 커피컵 화분에 다육이 정말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커피컵 화분에 키우실 분들은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다육이들 내놓으실 때 정말 활용도가 높은 소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